할렐루야. 8월 4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증거의 능력자. 증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증거하였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너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다. 사망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생명권으로 인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은 정말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 뿐이지, 우리가 성서가 없었다면, 성경이 없었다면, 법전이 없었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찌 이 땅끝까지 전해져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올 수 없습니다. 증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민족과 국가, 세계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나쁜 곳으로 가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자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다 신령한 자, 보다 영적인 일을 할 자를, 육적인 자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노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렇게 살면 아니 된다. 너희들 멋대로 사랑을 나누고 살면 아니 된다. 그래 살지 마라.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증거했지만 그 반대로, 야 멋대로 살아라. 야 멋대로 살아라. 하늘이 밥 먹여주냐. 우리가 사는 거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야. 내가 노력하는 대로 다 거듭해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시대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지만 반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최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체 중에 머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뛰어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낸 자, 하나님이 세운 자, 그 시대 사명자를 증거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심장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는 것이 바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 그릇대로 살아라. 군병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겠지만 그 중심자를 믿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대박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랍사게 또 마찬가지. 랍사게 그렇게 언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읊어야지요. 네? 요나가 자기의 민족을 구원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스라엘을 죽인다. 정말 무시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명의 언인을 원수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현재만 보지 말고 과거를 봐야 되고, 과거만 보지 말고
현재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무지한 형제의 마음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하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증거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증거의 값은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증거를 냈습니다.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이 갑절로 나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증거의 능력자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증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어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제 출발인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는 중요한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안다는 것은 정말 천운 중에 천운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 승리의 가치를 알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